현실 씨 위로해 주러 왔어요. 결혼은 부족해요? 제가 언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잘 지낸다고 그랬지. 그 말이 어떻게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남자랑은 잘 지내봐요, 친구처럼. 아니, 그 남자랑 친구로 지내면 좋지 않아요? 왜꼭 사귀어야 돼요? 몽땅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만 버리면 얼마든지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외로운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된다고. 맨날 개처럼 일하는데 돈은 계속 없고, 엄마 아빠 민철이까지 월급날 꼬박꼬박 연락 와. 나도 남들처럼 잘때 자고 먹을 때 먹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근데 주간에 일해서는 너한테 월세도 제때 못 줘. 알아? 힘들어, 나도. 중학교 때 봄이었는데 창밖에 목련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게. 근데 수업 때인가 수업 전인가 선생님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목련은 바람에도 상처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난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좀 화가 났어요. 좀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련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꺾었죠.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2층 창문에서. 목련이 만든 상처. 평소에는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빗줄기 옆에서 관찰하면 먼지가 반짝거리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고 싶은 거. 왜 모르는 척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 왜 아닌 척했어요? 근데요, 이제 당신 마음 알것 같아요.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랬겠죠. 다 끝난 것처럼. 그 생각 살아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나 가졌을 때 꿨던 태몽이 뭐였는지 알아? 감자. 파먹히는 감자. 우리 엄마가 커다란 감자 하나를 캐서 불에 구워 먹었대. 숟가락으로 파먹다가 설 익은 부분이 나오면 다시 불에 구워서 다시 파먹었대. 그게 다야. 짜자잔. 제 신장이 옵니다. 건강해졌어요. 괜찮아. 난 두 개나 있잖아. 그래서?
뭘 찾으시냐고 여쭤봤지.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고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할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 근데 집에 가서 광해 보면은 모시 중절모가 있대. 그걸 갖다 드리라는 거야. 아니 우리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이후로부터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셨거든. 근데 아무튼 집에 가서 광을 보니 모자가 또 있어. 그래서 난 그걸 꺼내서 그냥 할아버지 방에 뒀어. 그 이후로 또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 다음 수순이 뭔지 알아? 사라지는 거. 그냥 이대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진짜 아무도 뭐가 이상한지도 모를 거야. 그치? 계속 부르면 나타날까요? 고양이처럼? 좋아합니다.